취재 열흘째. 행방이 묘연했던 가족들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야산에서 아들 김지훈 씨의 화물차가 발견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화물차 뒷칸에 백골의 시신 두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가재 도구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았던 것 같은데? 가족이 화물차에서 생활했던 흔적은 그대로 있었지만 꽤 오래전 화물차를 떠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 역시 사망한 지 수개월이 지났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신의 부패 정도가 상당히 진행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아의 가죽 정도나 뼈의 상태를 봅니다. 대략 시신의 나이는 10세 전후로 나타났고요. 성인이라면 60세 이후로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백골 시신의 주인공은 고향을 떠난 후 줄곧 보이지 않던 할아버지 김영식 씨와 손녀 제이 양으로 밝혀졌습니다. 고향을 떠날 무렵 6명이었던 가족, 하지만 닷새 후 찍힌 CCTV 영상에는 할아버지와 딸 제이 양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닷새 동안 가족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현재로선 자연스러운 관절의 부패나 탈골 이외에 어떤 인위적인 도구에 의한 손상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흉기 같은 걸로 살해된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그 독극물이라든지 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백골 시신에서 독극물 검출 여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골 시신의 한계상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인 불명입니다. 부검을 통해 확인된 사망 시기는 약 10개월 전, 고향을 떠난 때와 일치합니다. 가족 중 두 명이 사망한 뒤에도 네 명의 가족은 허리를 떠들며 처참한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